이번 시간은 골든플레이 탑5! 플레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감독님들의 플레이 탑5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또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. 한 달 동안 이슈가 되었던 멋진 플레이들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보시죠. 먼저 5위인데요. 서방파 두목 감독님이 올려주신 영상입니다. 수비가 걷어낸 공을 에브라 선수가 툭! 골입니다! 네, 이건 슈프를 누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. 골키퍼도 당황한 그 새끼 욕력하죠? 에브라 선수의 슛 아닌 슛이었습니다. 다음은 4위! 앵키브레드 감독님이 올려주신 영상입니다. 호날두 선수의 프리킥인데요. 와, 다시 한번 보실까요? 꽤 먼 거리인데요. 저게 들어가네요. 역시 호날두 선수입니다. 3위! 전 이 영상 나올 줄 알았어요. 졸기 알바 감독님의 드록바의 날라 뒤꿈치 슛 영상입니다. 크로스바 맞고 나온 볼을 드록바의 뒤꿈치 슛! 드록바 선수, 상대편으로 만나면 무서운 선수 중 한 명인데 이렇게 귀여운 면도 있네요. 다시 봐도 재미있는 슛이었습니다. 2위는요? 올림피코 감독님이 올려주신 프리킥 장면입니다. 베르마 선수의 프리킥인데요. 프리킥 찬 공이 들어갑니다! 와, 저 공 피는 거 보셨나요? 다시 한번 보시죠. 아예 화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네요. 자, 대망의 1위는 룰파르코 감독님이 올려주신 영상입니다. 메시 선수의 골인데요. 와, 아웃프런트킥으로 찬 슛이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는 아주 멋진 골입니다. 메시 선수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네요.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, 대단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들이 이런 멋진 장면들 많이 나오면 플레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입이 쩍 벌어지는 멋진 플레이들 기대할게요.